안녕하세요, 테크맨 송근욱입니다. 오늘은 알뜰폰 요금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존의 메이저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를 했을 때 금액적으로 얼만큼 저렴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드릴게요. 알뜰폰은요, 메이저 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와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통신설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단순히 통신망만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설치 관리의 비용이 절감되고 자연스럽게 요금이 저렴해지죠.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한 알뜰폰 업체와 메이저 통신사 요금제를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금액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6월부터 8월간 진행한 알뜰폰 요금제를 메이저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통적인 할인, 개개인마다 다른 할인,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뒤에 메이저 통신사는 선택약정 할인을, 알뜰폰은 매월 진행하는 특가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원금을 제외하는 이유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는 저가 요금제입니다. 기존 통신사는 만원가량의 요금을 내야 되지만 알뜰폰은요, 0원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요금을 내는 게 기존 통신사라면 알뜰폰은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전화 문자가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알뜰폰 0원 요금제는요, 이벤트성 프로모션이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대신에 무약정이고요, 이벤트가 매달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만 옮겨 다닌다면은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다음은 전화문자 무제한 요금제입니다. 기존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를 했을 때 최대 3배 이상 저렴한 거 보이시죠? 심지어 일반 프로모션이라서 한번 가입을 해두시면은요, 해지하기 전까지 평생 이용이 가능하세요. 괜찮죠? 아, 그리고 기존 통신사와 알뜰폰 업체 모두 다 스팸 방지 종합 대책에 따라서요, 발송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했을 때 3MB 속도 이상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데이터 지원 방식이 비슷한 기존 통신사와 알뜰폰의 경우에 금액 차이가 3배가량 나는 거 확인되시죠? 심지어 가입 이벤트로 2년간 추가 데이터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무제한만 사용을 하신다면은 알뜰폰이요, 최대 5배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알뜰폰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통신사에서도 무약정에 30% 할인해주는 언택트, 하지만 조건도 까다롭고 통신사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금액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알뜰폰의 장점 기존 통신사와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좋고요. 표를 참고하셔서 알뜰폰과 통신사 선택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매달 알뜰폰 특가 요금제도 영상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테크맨이었습니다.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